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패스와의 불안의서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참 오묘하죠. 텍스트가 참 오묘하고 신비롭고, 그리고 참, 야 진짜 이런 사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느낌도 들고요. 자, 읽어봅시다. 나의 비참한 상황은 아무렇게나 이어지는 사색을 기록하느라 조금씩 모아놓은 이 단어들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가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참한 상황이, 그래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선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개선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아무렇게나 이어지는 사색, 그러니까 지금 이 글 자체가 지금 일종의 자서전인데, 굉장히 이렇게 단편적인 것들, 단상이라고 하죠. 단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글이죠. 물을 다 마셨는데도 잔의 밑바닥에 녹지 않고 남아 있는 찌꺼기처럼 나는 모든 표현의 밑바닥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굉장히 이 보면은 주인공, 말하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 굉장히 깊은 회의주의와 이런 것에 고독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을 다 마셨는데도 잔 밑바닥에 남아있는 찌꺼기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표현의 밑바닥에 남아있는 찌꺼기란 얘기죠. 이미 물은 다 마셔버렸고, 그건 나중에 버려질 것들. 장부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무가치한 존재로 살아가는 게 지금 현 상황에, 이거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한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장부에 숫자를 기입할 때처럼.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주인공이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부 숫자를 기입하죠. 세심하되 무심하게 나의 문학을 기록한다. 네. 세심하지만, 아주 공들여서 하지만 무심하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별들이 반짝이는 광대한 하늘과 무수히 많은 영혼들의 수수께끼. 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밤에 나가서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아, 이 엄청난 우주는 왜 존재하고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왜소한가,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래도 알 수 없는 심연의 밤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혼돈, 이 모든 것 앞에서 영혼의 단상을 종이장에 적는 일과 장부에 숫자를 기입하는 일은 도라도레스 거리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이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우주 안에서 너무나 사소한 일이다. 이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의 두 개의 대립되는 그러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보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두 개의 심연이고, 그다음에 그 심연의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예, 영혼의 단상을 종이장에 적는 일, 이걸 하는 것은 이제 도라도레스의 자신의 방에서 이제 집필하는 거죠. 시를 씁니다. 시. 시를 쓰는 일, 집필하는 일. 이런 생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장부에 숫자를 기입하는 일, 현실에서, 사무실에서, 이제 현실적인 일을 하는 거죠. 현실적 일. 근데 이것들이 보면 도라도레스 거리에서 지금 한쪽에, 둘 다 도라도레스 거리에 있는 그런 장소들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 작은 세계는 어마어마한 우주에 비해서는
아주 사소하고 거의 뭐 보이지도 않는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죠. 거의.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이고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환상이기에 그 꿈이 장부의 숫자인지 잘 다듬어진 산눈인지는 중요치 않다. 이게 한낱 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것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오는 꿈을 꾸는 것이 사무실 출입문이 나오든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좋을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주가 나오는 꿈, 그러니까 좀 아름답고 좀 그런 꿈, 사무실 출입문이 나오는 꿈, 현실적인 꿈인데 이제 같은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을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면요 굉장히 냉소적인 측면을 또 가지고 있죠. 아주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비관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그 날카로운 지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런 거죠. 왜냐하면 공주가 나오는 꿈을 꾸든 출입문이 나오는 꿈을 꾸든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우주 안에서 다 보잘것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가 받는 인상이고 우리의 전부는 남들이 받는 인상, 즉 우리의 멜로드라마다. 이것도 참 공감이 가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특히 남들의 영혼,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뭐 전부 인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린 타인에 대해서 극히 일부가 아니면 그다지 큰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십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멜로드라마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배우인 동시에 관객이고 시청의 승인을 받은 우리 자신의 신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배우이고요. 그 다음에 또 관객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조금 페르소나라고 하죠. 자신의 어떤 개인을 숨기기 위한 가면 같은 걸 좀 쓰고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슨 직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연기를 하죠. 그리고 시청의 승인을 어떻게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승인을 받은 또 우리 자신의 또 그 어떤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의 신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걸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조금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텍스트죠. 잘 읽어야 됩니다. 상징적이기 때문에요. 자, 14번 텍스트입니다. 완성을 미루고서 미루고만 있는 우리의 작품이 형편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아예 시작하지도 않은 작품은 그보다 더 형편없다.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완성을 계속 미뤄지고 있는 작품은 형편없는데 아예 시작조차 안 한 작품은 그거보다 더 형편, 그러니까 시작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무엇인가를 만든다면 적어도 나만은 있게 된다. 초라하지만 그래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제 지인 중에서도 자기가 쓰는 작품이 되게 창피하고 그런 지나친 겸손으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어떤 책이라든지 저서를 내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막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분들의 면모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런 작품이 없으니까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뭐 적어도 남아있기라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음에 를 저는 내 이웃의 정원의 노인 하나뿐인 화분에 핀 조그마한 식물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식물처럼 초라하지만 그대로 존재하는 것. 하나뿐인 화분에 핀 조그마한 꽃. 진짜 초라하네요. 그 화분은 내 이웃에게 기쁨을 주며, 다리가 불편한 그 이웃에게, 주인에게 기쁨을 주며 때로는 나에게도 즐거움을 준다. 내가 쓰는 글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글 덕분에 상처받은 슬픈 영혼이 잠시 시름을 잊을 수도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말의 작은 희망입니다. 나의 글 덕분에 상처받은 슬픈 영혼이 잠시 시름을 잊을 수도 있으리라. 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글 쓰는 동기로 이런 거 쓰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건 굉장히 솔직한 작가의 자기 고백인데, 저도 고백록 비슷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예, 저도 제가 쓰는 글이, 이건 저의 말과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도 내가 쓰는 글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내 글 덕분에 상처받은 슬픈 영혼이 잠시라도, 영원히가 아니라 시름을 잊을 수도 있는 그 정도의 희망으로, 이거는 작가의 솔직한 자기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것으로 충분하고 혹시 충분치 하지 않다고 않다 해도 나름의 가치가 있다. 인생사 인생에서 모든 것이 그러하듯. 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글 쓰는 목적을 보여주는 일이죠. 소박하죠.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문장입니다. 여기는 더 권태로워지리라는 예감을 동반한 권태. 내일이 되면 오늘 후회했다는 사실을 후회할 것이 분명한 후회. 쓸모도 없고 진실성도 없이 혼란스럽기만 한 거대한 혼란. 여러분,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게 약간 메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권태의 종류가 이렇게 권태로움인데, 앞으로 미래에 이 권태가 계속될 것 같다 라고 한 데서 오는 권태. 그러니까 이건 아주 권태의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지금 권태롭지만 앞으로도 계속 권태로울 거라는 생각 때문에 찾아오는 권태. 예? 그 다음에 내일이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 됐을 때, 오늘 후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저렇게 후회했구나. 후회하지 말걸. 하는 후회. 재밌죠? 여러분, 후회하지 말걸. 이것도 하나의 후회잖아요? 재밌죠? 그 다음에, 혼란. 혼란도,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의,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어떤, 그 혼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갖지 않고, 혼란 자체가 혼란스러운 혼란. 굉장히 이거는 미묘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메타 표현이죠. 메타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예. 다음에 기차역 대합실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나의 경멸은 나의 낙담을 망토처럼 두른 채 잠이 들고 라고. 이건 또 하나의 단편적인 또 그런 지금 단상이 지나가고 있네요. 기차역 대합실 의자에서 이렇게 뭐 글을 쓰다가 아마 잠이 들었겠죠. 근데 경멸, 자신의 경멸이 낙담과 이렇게 낙담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쌓여 있는 그런
낙담과 경멸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이겠죠. 그다음에 내 지식과 삶이 절반씩 섞인 꿈속 이미지로 이루어진 세상. 여러분 이거는요, 자신의 지식과 삶,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패스와의 이 자아는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 많이 느끼는 자아예요. 그래서 지식, 자신의 지성, 뛰어난 지성, 그리고 또 삶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서로 융합하지 않는데, 그런데 잘 융합하지 않고 따로 있는데,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자신은,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머리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두 가지 것을 그냥 한 대 섞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융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섞을 수밖에 없다.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지식과 삶이 절반씩 섞였다. 이런 거. 지금 이 순간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시간을 한껏 잡아들이고 싶고 아무 조건 없이 나 자신이 되고 싶다. 여러분 시간을 잡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잡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은 시간을 늘릴 수 없지만 시간 속에서의 행동을 길게 하는 것이 결국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자신이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시간은 글을 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떤 시간 속에서 자기가 지금 글 쓰는 일을 게을리지 하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진 시간 더 많은 글을 쓰고 싶다,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지금 아주 이 지금 여기서 보면 조금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잘 이해를 해야 이 글들이 공감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좀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현실적인 일을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꿈을 쫓고 진짜 무조건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은둔하고 자기 자신 속에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분들이 이 글에는 엄청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는 반 고흐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온 열정을 다 하지만 일종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꿈을 꾸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고, 아주 성마른 사람, 성마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사교나 이런 거 잘 못하고 퉁명스럽고 이렇게 보이겠죠, 겉에서 볼 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좀 싫어해요. 퉁명스러운 사람들, 알죠? 좀 이렇게 자기 내면에 틀어박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존중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전 세계 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이제 그렇다고 생각하는 은둔자들이라, 은둔성 그러한 기질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운맥이 이해가 가겠죠. 저도 이분의 지금 이 책으로 엄청나게 큰 지금 위안을 얻고 있으니까요. 자, 아까 전에 나왔던 거죠. 내가 쓰는 글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의 글 덕분에 상처받은 슬픈 영혼이 잠시 시름을 잊을 수도 있으리라. 지금 이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는 그 현대인의 아마 그 지금 그 경쟁 사회에 찌들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오묘합니다. 아주 오묘한 텍스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4번 텍스트까지 했고요. 내일 15번 텍스트부터 다시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책을 여러분께서 구입을 하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제 해석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이 글을 텍스트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생각나시는 것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하면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이런 문학 텍스트는 그렇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 책처럼 이렇게 함축적이고 열려있는 텍스트 이런 거는 여러분의 해석이 훨씬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제가 하는 것보다. 어떤 해석이 틀리고 옳다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텍스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책은요, 여러분께서 10년, 1년 뒤에 읽는 거, 1년 뒤에 다시 읽고, 5년 뒤에 다시 읽고, 10년 뒤에 다시 읽으면 다 느낌이 새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불안의 책 또는 불안해서 이거를 구입하셔서 같이 읽으시면서 봐주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고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이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